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내성을 키운 글로벌 경기가 최근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주력 산업들은 소비 증대와 함께 업황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부수적 효과까지 얻게 될 전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코로나 첫해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업계가 코로나 2년째를 맞은 지난해 역대급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소비가 살아나며 지난해 국내 정유 4개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 최근 들어선 정제 마진이 더욱 확대되고 특히 부업으로 취급되던 윤활유가 호실적을 거두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윤활기유 생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남코 자회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유 4사의 영업이익 가운데 40%가 윤활유 사업에서 나올 만큼 윤활유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하반기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계는 요즘 성과 상승에 또한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과가 14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NG선의 상승폭이 가장 가팔라 업황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 대출이 빨라지면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60%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3위를 비전으로 시장 잠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며 울산 산업계가 올해 780억 달러 수출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